TV. 네, 여러분들, 제니스와 함께하는 은밀한 개인 교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니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마우스가 어디 거예요? 저는 로켓 컴퓨, 로켓 아~ 거. 로켓? 네. 오. 근데 마우스 줄이 좀 비싼 마우스잖아요. 네, 비슷. 똑같네. 네, 줄이 똑같아요. 똑같은 네. 줄이네. 줄코인 방지, 저 제니스 건 줄 알았거든요. 그 마우스 얼마짜리야, 대충? 이거 9만원짜리. 와. 중국에서 팀에서 사준 거예요. 아, 중국 팀에서? 여러분, 9만원짜리랑 16,900원짜리랑 마우스 줄이 재질이 같아요. 굉장히 좋은 장점. 제니스가 이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점이네요. 장점 오버도 장점이에요. 여자친구랑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저요? 네. 얼마 안 됐죠? 네? 저, 2년? 2년. 오래됐네. 중국에 갔을 때도 여자친구 있을 당시였어요? 그때는 이미 저는 작년에 갔으니까 네, 갔어요. 여자친구 되게 싫어했을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저 일이니까, 제 일이니까. 그래도 네, 10개월이면 사실은. 그게 3개월마다 왔다 갔다 하고 했거든요. 3개월마다 와서 쉬고. 처음에 왔을 때는 일주일 쉬고 갔어요. 일주일 쉬고 또 3개월 있다가 또 오고. 명절 때 거의 한두달 정도 쉬었, 한 달 쉬고 딱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여자친구가 고무신이네, 어쨌든. 전 군대 안 가가지고. 네. 그럼 잘 모르겠어요. 여자친구가 잘 기다려줬네요. 지금도 잘 만나고 있고. 여자친구랑 어떻게 만났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막 누구 소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같은 여러 명의 지인들끼리 만나가지고 데이로 만나. 근데 거기서 다 눈이 맞았어? 그건 아니고요. 모임 같은 거였나? 네, 모임. 무슨 모임? 그냥 강남 저희 팀. 저희 강남 팀 1% 클럽 이런 거. 팀 모임? 큐빅, 네, 상위. 큐빅 팀 아마추어 팀 모임이었어요. LOL에서? 네. 와, 좋네. LOL 모임의 여성분이? 왜? 좋다. 부킹은 그런 거 안 해. 저 나이가 그때는 네. 20살이 딱 20살이라. 아, 그래서 이제 그냥 아는 사람으로 지내다가 네. 점점 감정이 골이 깊어지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거죠. 나머지 네. 비 오는 날에 달려간 거군요. 적당히. 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수라 둘러시면 알겠습니다. 네. 네, 게임을 걸렸습니다. 아, 여자친구도 LOL 하겠네. 네. 여자친구랑 같이 안 하죠?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하죠. 비즈니스로만 해주는 그런 네. 느낌. 네, 가끔 그냥 리븐 하고 싶으면 여자친구한테 롤 한판 하자. 아니, 리븐이랑 리븐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여자친구는 안 해요? 아니, 그거보다 그냥 혼자예요. 저는 혼자 노말을 즐기는 편이라. 아, 혼자 노말을 해요? 네, 저 친구도 원래 막 진창의 친구들도 별로 노말도 안 하고 친구들도 있어도 그냥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이니까 혼자 그냥 연습하고 싶을 때 그냥 하는 거예요. 리브는 혼자 하는 편이다. 네. 연습 거의 리브는 제가 일부러 즐 게임이 아니라 솔랭에서 정말 하고 싶은 챔프라서 저도 뭐 다른 리브 장인들처럼 잘하고 싶어서 많이 연습했거든요. 와, 솔로 노말을 하는구나. 근데 어쨌든 랭크 게임에서 민폐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처음에 하면 민폐니까 지금은 그래도 자신 있게 가끔 리브는 꺼내곤 해요. 아, 그래도 네. 근데 꺼낼 때마다 좀 팀운이 안 좋을 때도 있고 팀운 좋으면 그냥 그때 그냥 이기고 그러거든요. 리븐 KDA가 그래서 지금 랭 지금 게임 기준 3점 몇일 거예요 아마. 나쁘지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게임 일단 빅뱅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또 못다한 얘기 해보도록 하죠. 아, 니달리. 니달리 정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되게 니달리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정글 하면 니달리만 해요. 저는 시즌 2 때부터 니달리 했어요. 그래서 거의 니달리랑 잭스를 시즌 2 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니달리 자체가 네.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진 않잖아요. 네. 선호되는 픽도 아니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달리의 장점이 뭔가요? 장점은 이제 손을 탄다는 거죠. 손을 많이 탄다는 거와 그리고 Q의 적중률에 따라서 이제 그걸 잘 맞춰야 이제 게임도 되고 이제 세지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대회에서 하는 거는 무리수잖아요. 모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대신 정글은 괜찮아요. 근데 탑이나 미드로 쓰기는 지금은 좀. 정글은 괜찮다. 정글은 네. 저번에 진영 경기에서도 둘 다 나왔고. 네, 그분도 진영 정글 분도 두 경기 쓰시고 캐리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캐리 한 것만 기억하는 거고. 패배도 하셨는데 패배하실 때도 니달리 쓰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나쁘지 않은 거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엄청 좋진 않죠. 나쁘지도 않고 엄청 좋지도 않고. 아, 근데 아니, 그런 픽보다 확실히 좀 더 안정적인 픽이 선호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라가스라든지. 네, 그래서 뭐, 그라가스를 많이 쓰긴 하지만 니달리도 조합이 갖춰지면은 정말 좋은 챔프라고 저는 보고. 아, 됐어 이거. 니달 이거 사심이 너무 들어갔어. 네, 정말이에요. 이미 저는 객관성을 잃었습니다. 니달리를 솔랭에서 막 픽하다가 막 탑에 뭐 우리 팀에 막 이상한 거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못 이겨요. 근데 대신 진에어 경기에서도 그렇지만 되게 CC가 많았어요. 같은 팀에 CC가 많으면 그냥 CC를 걸어놓은 거 큐만 맞춰 되니까. 네. 그런 조합만 있으면 되게 니달리 정글도 솔랭에서 쓸만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조건부로. 네, 맞아요. 조건부. 근데 거의 그렇게 생각하면요. 네. 정글을 CC 있는 걸 해주고 네. 미드에서 CC 없는 걸 골라도 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긴 한데 미드는 요새 챔프 폭도 너무 넓고 그리고 이제 강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니달리 정글도 충분히 좋다고 봅니다. 저는 니달리 정글 자체가 그 2, 3렙 때 갱도 세고 그리고 카정 너무 세요. 제가 볼 땐 지금은 그냥 옛날 샤코급 한 시즌2 때 샤코급으로 세가지고 그냥 만나면 아무거나 다 이기거든요. 랭가 빼고 랭가 오스텍 랭가 빼고 다 이겨요. 만나야 말... 이기는 거 아니야? 만나주지 않는데 찾아가야죠. 그러니까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상대 서포터 오고 네. 아 물론 네. 아, 니달리가 뭐 네.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 너무 여기서 저 아직 이거 지금 말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그래도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런 시즌2 샤코급에서 막 갑자기 찬양을 해버리니까 가지 객관성이 확 떨어지는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빠가 까를 만든다. 네, 맞는 것 같아. 내가 돌아왔다. 그렇죠. 빠가가. 아 그 니달리 정글이니 이번 게임은 이겼네요. 원딜도 하니까. 저는 그브를 되게 좋아해요. 그브 아 코로키도 하고 싶은데 되게 좀 고민되네요. 그브가 노틸러스 상태로 되게 좋아가지고. 어디든. 왜? 탱키도 하고 이게 노틸러스가 잘못 들어오면 그냥 궁 R Q R 딱 하면 그냥 죽어버리니까 근접 화력으로 네. 베인도 W 리프트 정도만 아니면 이기거든요. 어쨌든 지금 조합이 네 CC기는 많아요. 네 그리고 저희 팀 오리아나 분이랑 그리고 알리사 W Q랑 마오카야 W만 써도 니달리가 Q를 맞추기 쉽기 때문에 조합은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근데 대신 상대 베인이 좀 변수죠. 잘한다 베인이 잘하면 네. 이제 타투엠 선수랑 친추 안 돼 있어요? 아 이거는 부계정이라 친추가 안 돼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되게 그리고 친추를 저 싫어하나 봐요. 제가 왕 좀 그래가지고 햄 선수가 모습이... 그마할레 선수 아닌가요? 네 아니요 그 원딜 네 원딜 못생겼다 라고 하시네요. 근데 네 얼굴 부커티 이렇게 해줘요 그냥. 커티를 모르죠? 요즘 상대가 야쏘예요. 제발 전판에 그 전판에 그 조화를 비슷하다 느낌이. 그러네요. 저 카시오페아 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리신이 맞아요. 이제 저 팀에 있다. 아 리신이 저 팀이구나. 야쏘도 아니네. 야쏘. 리신이랑 야쏘 같은 팀이었는데. 네, 리신 야쏘 베인이었어요. 리신 야쏘. 리신 야쏘 베인이네. 다치됐어 그래서. 아 그래서 다치됐어. 그래 다치 이길 수 있었는데. 모르고 있어. 리신이 다 터뜨리고 다닐 수도 있지. 아니죠. 그러니까. 니달리 때문에 지는 판이었어. 전판도 리신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제 야쏘의 그 정말 멋있네요. 네네. 너무 하셨네. 발연기. 아. 리액션 좋아. 리액션 해자야. 네. 혹시 형제가 어떻게 돼요? 저가 누나. 장남이고 이제 동생 두 명. 여동생 두 명. 떠지지 말고 여동생 둘. 네. 여동생들은 LOL 같은 건 모르죠? 아나? 잠시만요. LOL 같은 건 모르죠라니요. 한 명 초등학생이고 한 명은 대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알긴 아는데 그래도 잘은 모르죠. 초등학생이면은 나이 차가 많이 나네. 네, 10살 차이 나요. 되게 귀엽겠다. 지금은 좀 안 귀여워요? 미운 초등학교 5학년이라 되게 좀 그렇고 얼마 전까지 이뻤었는데 네 한 초등학생 때부터 되게 좀 그랬고 4살 때 정말 귀여웠어요. 4살, 3살 때 정말 그때 제일 예쁘죠? 그때는 네. 어떤 애들한테 다 이뻐. 네 맞아. 진짜 맞아요. 네 3, 4살 때는 진짜 정말 귀여웠어요. 그때가 제일 예쁠 때거든요. 네 맞아요. 늦둥이에요. 진짜 이제 귀엽겠다. 지금 근데 집에서 엄청 이쁜 받겠다 그럼 늦둥이. 네 그래서 동생이 태어난 이후로 저는 이제 원래 아빠가 저희 아버지가 회사를 물려주려고 했었는데 아 그게 아니라 저 제가 태어났을 때 저를 가장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태어나서도 둘째가 태어나서도 저를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성인이 제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동생이 태어나니까 이제 전 그 이후로 이제 집에서 설거지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됐죠. 아니 무슨 10살 차 동생한테 그런 거 서운해. 진짜 아니 저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짜 그게 아니라 설거지 아쉬워 그래서? 아, 아쉽진 않아요. 근데 뭐 아버지가 이렇게 고기 반찬 동생 쪽으로 밀어서 줘요? 아, 그 정도는 아닌데. 저희 아버지가 좀 많이 좋아하셨죠. 그만큼 많이 좋아하신 거라고. 네. 당연히 나라도 모르겠다, 근데.
저도 그만큼 아빠 줄 거 전 동생한테 다 줬어요. 저도 저희 막내 동생한테는 저의 모든 게 가요. 저는 어렸을 때 막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부모님이 뭐 어디 잘 안 놀러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안 놀게 해 하셨어요. 그리고 전 밖에 막 거의 놀이터만 놀고 그랬는데 동생은 이제 저나 이제 첫째 동생이 이제 뭐 해주고 뭐 사주고 아니면 뭐 놀러 가게 해주니까 돈 주고 막 돈 많이 주니까 이제 돈에 눈이 돈 거죠 막내 동생은 이제 그래가지고 걔는 야, 초등학생이 뭐라고 했지 재밌다 재밌다 걔는 근데 진짜 걔는 그거예요 아 이게 제가 못했던 걸 다 이게 한다는 게 저는 좀 부럽죠 어렸을 때 부러워 내가 못했던 걸 동생을 다 하니까 동생을 다 하니까 저는 근데 대신 많이 그만큼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그만큼 많이 해주고 싶다는 말이죠 반반이죠 내가 못했던 거라서 부럽기도 하고 맞아요 내가 못했으니까 더 해주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동생 많이 데리고 놀았었어요 초등학생인데 야 걔가 무슨 죄니 아 그래서 일부러 많이 놀아주고 저는 어린이날 맨날 같이 놀고 그랬어요 뭐 하지? 놀아요? 저는 이제 어린이 대공도 같이 가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랬죠 아 그럼 여동생인데 그럼 네. 10살 차이 나면 그래야지 가끔 동생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네 마오카이? 마오카이네요 마오카이 뭐가 좋습니까? 마오카이한테는 이제 뭐 다 좋죠 사이온, 블라디, 이렐리아, 나르 티모한테는요? 티모는 티모 나오면 전 다른 타 못 갈 것 같아요 마오카이한테 리븐 아닙니까? 근데 상대 CC가 좀 많아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에코가 좀 리븐을 하면 좀 그래서 그래서 뭐? 하겠습니다. 블라디? 아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라이즈 살았나요? 라이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 라이즈 죽으면 라이즈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쟤는 맨날 벤이 어차피. 아 벤이 있어서 리븐도 못 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라이즈 빨리 알려줘야 3픽이 할 것 같은데. 네. 아닌가? 부러진 건 다시 붙이면 돼. 리븐? 네, 다시 붙이면서 이제 해야죠. 다시 붙이면서. 이제. 그거 알아요? 부러진 거면 다시 붙이면 되는데 부러진 거면 잘 부러져요. 계속 부러져. 잘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웬만한 거 새로 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뭐 다시 붙이고 있어요. 리신카피 저런 게 멋있어. 그래 저렇게 써야지. 어우. 할 거면. 자, 좀 쫄보였네요. 상대 오픽 야수. 에코 정글에. 아니네. 원딜 놔야 되는구나. 네, 아 소락하네요. 아 소락 안 했으면 좋겠다. 잔나냐 소락하냐? 잡나? 잡나. 우리 팀 되게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리븐 빼면 안정적이네요. 베인과 리븐만 빼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거기 베인을 데려가. 베인은 요즘에 많이 나오고. 대회도 나오는데. 좋은 픽이죠. 아, 네. 리븐도 라인전 씹어 먹으면. 네, 그럼. 씹어 먹으면 되죠. 씹어 먹거나 아니면 로밍을 가면 로밍. 뭐 씹어 먹는다 싶으면 로밍은 가면 돼요. 로밍. 리븐은 로밍이 되게 좋아요. 리븐도 롤챔스에 나오는 픽이니까 뭐. 닿지. 아. 대회 좀 챙겨보는 편이에요? 네 이번 시즌도 그렇고 저는 거의 시즌 2 때부터 뭐 용산은 가진 못했지만 롤챔스 결승 다 갔어요. 아 결승. 네 시즌 2 첫 경기 그 CJ가 아니구나 MIG 프로스 MIG 블레즈 경기부터 다 결승전 다 갔었어요. 인천 33 체육관도 갔었습니까? 네. 그 망한 결승도 3대0? 네. 뭘 망해? 3대0 경기는 많았어. 스코어는 많았어. 3대0 경기 많은데 3대0 그 제가 처음에 봤던 경기도 3대0이었거든요. 그때는 되게 제가 잭스만 할 때라 그 래퍼드님이 그 50. 소림사 잭스 딱 그 스킨으로 다 Q로 다 부시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아 나도 소림사 스킨 사서 해야지 하면서 그때도 이제 다시 이제 열을 올리게 됐죠 잭스에. 잭스를 좋아하는구나. 네, 잭스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경기도 나름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어요. 최악의 결승이었어요. 최악은 아니었죠. 야스오를 대항해서 그 페이커가 미드 카저스를 꺼내들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픽을 보여줬죠. 알리스타라든지 그런 식으로. 네. 아 중국에 있을 때는 못 가긴 했는데 경기는 다 챙겨봤었어요. 인천 삼산체육관에서의 결승은 전부 3대0이다. 거기 좀 뭐가 있나 보구나. 거기서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결승? LOL 말고도. 그런가 보죠. 생기나 보네. 저는 LPL 가가지고 강키님도 봤어요. 강키님한테 인사도 하고. 네, 강키님이 저보고 이제 막 저 그 전날 솔랭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졌어요. 제가 강키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저 누굽니다 이랬더니 막 이러면서 이렇게 반겨주시더라고요. 어디서? 그 LPL 경기장에서요. 경기장에서. 중국에서. 네, 코치석에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강키님이 그 대회를 좀 졌지만 강키의 표정은 어땠나요? 질 때마다 되게 힘드셨어요.
매번 질 때마다 평소 표정은? 걔는 평소에도 평소 힘든 표정도 표정이에요. 힘드셨어요. 이미 그때 연패 이렇게 딱 곡선이 그려지잖아요. 나 이기면 이기는데 다 졌었어요. 걔는 그냥. 거기 있는 게 힘드네요. 그냥. 네, 저희 팀이랑 그리고 그 팀이 다 졌어요. 그 팀은 한국인 두 분도 있었는데 좀 유명하신 분들 두 분 있었는데도 이제 안 되더라고요. 라파엘님이랑 이제 드리즐님. 키야 힘내라. 강기님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하셨어요. 그때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한다고 뭐 세상 일이 다 잘 되는 건 아니라서. 아, 강기 보고 싶네요 갑자기. 오랜만에. 저는 정글 가야 될 것 같아요. 정글. 아, 에코칼픽. 와. 왜 정글 가요? 저 탑을 가신대요. 저분이. 누가? 노틸탑? 네, 노틸탑. 이러면 저 니달리 해도 될 것 같은데 상대가 N이네요. 좀 껄끄럽긴 하지만 니달리 탑을 해야겠어요. 피하면 되잖아요, W로. 그쵸. 플래시와 W를 이용해서. 전 거의 정글을 요새 니달리밖에 안 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네, 니달리 정글 되게 자신 있어요. 증명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아까 했던 말을 증명하면 됩니다. 네. 한번 봅시다. 조합에 이미 CC도 두 개나 있네. 맞아요. 세 개지만. 아니, 우리 같은 조합에도. 아, 네. 이 아이디가 Please Give Me Echo예요. 그래서 좀 더 믿을만 하신 분 같아요. 믿지 마세요. 나도 바꿀 수 있어. 선점한 거지 뭐 선점. 거의 토끼리분 같은 토끼리분님 아이디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코 충 양산 챔프라서. 맞아요. 니달리 정글 룬 특성 한번 볼까요? 네, 룬은 방어 룬 주문력 그냥 고정 주문력 쓰고요. 왕룬의 고정 주문력? 네, 왕룬이랑 네 바랑의 그리고 마관 다 고정. 네. 근데 마방을 빼고 네 주문력으로 했고요. 카메라 좀 빼주세요. 그 특성은 이제 20일 구들거든요. 잠시만요. 네. 요렇게. 20일 구. 정글 댕감 찍는구나. 네. 저도 원래 저는 이거 회복력을 썼는데 중국 정글러들이 질긴 피부를 자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도 한번 써볼까 하고 써봤는데 그냥 두 개 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니달리 정글 저거는요? 어떤 거요? 주문 연성이랑 무기 연성. 아, 이거는 네, 이거 쓰기에는 다른 걸 빼기에는 좀 너무 다른 게 더 효율이 있다고 저봐서 네, 효율도 좋다고 생각해서 이걸 이렇게 써요. 저도 지금은 상대가 AP가 많아서 마저룬 들고 싶은데 딱히 그렇게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중간에 뭐 퀴실버 하나만 딱 가져도 중간에 퀴실버 하나만 가면 시몰보단 퀴실이 더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맞아. 뒤에서 힐만 해도 니달리는 좋기 때문에. 근데 조합이 굉장히 좋아요. 네, 노틸러스 탑이 그리고 좀 좋거든요. 조합이 아름답네요. 조합이 이미 상상이 되는데 제가 스포일러가 되니까 참겠습니다. 야, 상대 조합이 너무 좋은데 아군 조합이 진짜 가관이네요. 저희 팀 조합 탑노틸이라니. 야, 저희 팀 조합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탑노틸, 좋아요. 탑노틸이 이게 잘 크면 정말 써요. 아, 정말로. 정말 2가 2 데미지 상상 초월합니다. 네. 진짜. 네. 맞아요. 제가 한번 봤었어요, 예전에. 기대가 되네요. 네. 본인이 생각하기 니달이 정말 좋은 정글이다.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해야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 상대팀 정글러 님이 노페인 님이에요. 그래도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 노페쯤이야 뭐. 그럼요. 지금 코칭 하시는데. 현역은 아니잖아, 지금. 네, 네. 지금 코칭 그럼. 하시니까. 강쾌 복수를 해 주는 거지. 네, 맞아요. 맞아요. 강쾌님 강쾌의 복수다. 갑니다. 저희님 불츠가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 1렙에 W 찍거든요. 근데 인베 갈 것 같기도 해서 저희 팀 인베가 되게 센 것 같아요. 제가 Q만 찍으면 Q 맞춘다면 전지하에 인베가 되게 센 것 같아요. 뭐 KT를 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랩을 잘 하시겠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믿음직한 KT네요. 저는 며칠 전에 통신사를 바꿔서. 통신사의 협곡에 오신. 아, 저도 KT는 아니지만. 어디에요? 저는 LG예요. 아, LG죠 역시. LG. 저는 SK입니다. 강남에서 LG를 쓰나요, 근데? 강남은 다 SK 아닌가? 저는 저희 가족이 다 LG를 써가지고. 저는 LG 쓰는 게. 어, 혹시 LG 뭐 임원?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굿이 아니죠? 노팬님 안녕하십니까? 뜯겼어. 1렙 큐인데? 큐를 오케이. 전멸 빠졌어요. 네, 좋아요.
역시 KT 불치님 딱 보시는 아이디 바꾸시면 될 것 같은데 KT 블리치 이런 걸로. 진짜. 본인도 바꾸세요. 타투 니달리로. 아, 저도 너무 하고 싶어요. 니달리라는 아이디가. 오히려 당황했어요 아군이. 그랩이 먹혀서 당황했어. 시비리님이 한마디 하시는데요. 이런 고전이 먹히네. 왜냐면 상대가 고전 선수라서. 미니언들이 산성. 이런 고전이 먹히네. 노페 운영형 리신. 일부러 프로에 빼신 것 같아요. 너무 웃기다. 이 정도는 빼고 생대로 된다. 선불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큐라서. 이런 고전이 먹히라는 말이 왜 이렇게 웃기지? 나 와가 웃겨 와. 저 감탄사. 부치님 신나셨다. 88 정글의 희망은 여러분 아직도 우리 관영이가 남아 있습니다. 누구야? 관영이. 어 시비루. 관영이 지금 정글 때? 부메랑 버울 아니 아직 남아 아직 현역이잖아 선수. 서포트로 하고 있죠? 나머지 다 그렇게 있는데 리픽트 거슬려 부메랑. 제가 빨리 없애야 될게요. 제자리 돌기. 어 남아 있네. 남아 있네요. 그 이레킨 각인 것 같아요. 좀만 기다리셔 기다려 주십시오. 많이 기다려야겠는데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도망가겠는데 그냥 무난하게? 에 그러겠네요. 리신 안 오나? 부치님이 아 근데 노플이라는데. 오 잡았다. 어 플래시 있는데요? 그러게요. 어 잡았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야 이거 오리신 리신 왜 안 왔지? 그럴 수 있어. CS가 먹고 싶지만 전 집을 갈 것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미드를 갔네요. 나이스 플래시 살았다. 살았어 살았어. 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다고. 근데 리신님 리신이 플래시가 있어가지고. 리신 없죠. 아 맞다 없죠. 제가 네, 또 잘못 생각했어요. 이것만 피하면 이겨. 아 그럴 수 있어. 이럴 수가. 탑 따라갑니다.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죠, 빨리,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 돼요. 잡을 수 있겠는데 역으로? 네 이거 노플이라서 큐로 맞추면. 아, 맞았어,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네. 마우카이 큐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어, 마우카이님이 이상한데? 잡았어요. 게이드. 노틸러스가 역시 세네요. 호응이 좋네, 갱호응. 네, 저 이거 여기서 대기하면은 리신 딸 것 같아요. 오. 대기하면 리신이 어떻게 할 건데? 일로 올 거다? 네, 100포, 100포. 100포? 네, 100포. 맛있게 지금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와드도 없기 때문에 안 오면. 만약에 거기 와드가 있었다면? 아, 안 오네요. 100포. 내다배. 어, 여러분 블루를 이러면 맛있게. 게임 재밌게 어? 하네. 아 이거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못 맞췄으니까 먹어야 돼. 시간 낭비. 탑 게임 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네. 리신이 여기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 바로 오면 각이 나올 것 같아요. Q를 이렇게 맞추면은 맞추거든요. 점프를 좀 늦게 쓰고. 우와. 아 연계 좋네 노틸. 야 노틸러스 이렇게 킬해주면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미드를 가면 될 것 같아요. 미드가 좀 힘든 것 같아서. 바텀을 바로 갔네요. 아. 아예 꽐네. 네. 안 보여서 어디 갔나 했는데 가셨네요, 저를. 아, 레드를 못 꺼야 될 것 같아요. 테스 전환. 아우. 바텀이 지금 터지는데? 네. 아무 수 없겠어요. 레드가 있어서 미드 게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글들이 가는 데마다 터지고 있어요. 네, 두 정글이 잘하네요. 네? 남녀인 줄. 자화자찬. 와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없네. 바로 온다. 갑시다. 어. 아, 어.
제가 큐를 맞췄어도 땄을 것 같은데. 어, 땄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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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치 한번 좋았죠? 네. 저런 고전 에코 W를 당하네. 뭔가 이거 딸 것 같은데. 아, 애니가 똑똑하네요. 애니님이. 그러나 이건 죽었죠, 애니님. 블리치가 더 똑똑하네요. 애니 아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얼굴 11. 아. 블리치가 이건 오히려 안 보였어야 되는데. 용? 용은 못 갈 것 같아요. 곧 6렙이라 6렙만 찍고. 금방 먹는다 바이게. 1렙 바이게라고? 네, 1렙 바이게라. 이러면 저 레벨링 좀 잘 돼가지고. 어, 탑에 갔네요. 진짜 정글을 잘 꼬시네. 자, 6렙 찍고 그냥 쏠령하면 될 것 같아. 이제 6렙이거든요. W도 계속 깔면서 하는 거죠. 네. 6렙이 안 되네요. 작은 거 맞춰도 상관없어요? 정글 속도에? 네. 제가 6렙을 찍기 위해 작은 거 쳐가지고. 집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어, 바로 용 안 가요? 네. 리신 이제 레드 먹을 타이밍이라. 아까 갔으면 될 것 같은데. 그때 6렙이 안 돼가지고. 계속 탑에만 압박 넣어주면은 바텀은 제가 깽가고 싶어도 이게 애니템도 좋고 리신이 계속 역갱 칠 것 같아서. 연운은 안 가요? 연운 이제 가려고요. 이제 연운? 네, 딱 이제 연운 타이밍이에요. 상대 블루 이거 탑이 우리 팀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탑 쪽을 보면서 게임을 하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 어쨌든 스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바텀 백핑 한번 찍고. 얼굴이 핑크네요. 아리가 근데 올 것 같아요. 탑이네요. 저요 지금 싸우면? 네, 아리가 올라와가지고. 아리가 아직도 안 보여요. 네. 눈치 싸움. 아, 또 박았네요. 아리는 일단 미드입니다. 스틸 할 수 있어. 스틸 못 됐고. 네, 핑크가 아, 에코님이 지웠네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험해 보이는데요. 유틀러스. 아, 아, 잘 넘었다. 저거 멋있어. 난 바로스틸보다 저게 멋있어. 저 넘기 진짜 힘든데. 너무 약해요. 아, 죽었네요. 아, 아, 아 마우스에 풀렸었네.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네. 오, 그래도 에코가 아리 먹었어요. 자, 아리 킬을 먹었습니다. 연운이 안 나오네. 에코, 그래서 닉값. 오, 저 씨도 먹었어요. 덫 때문에. 기분이 에코 플리즈. 아까 카라만 덫 밟았다. 네, 덫 때문에 연운은 안 나오지만. 이거 에코 얼음. 저희들은 바텀 가면은 딸 것 같은데. 루시안. 도시 힘들다는 건데. 네, 루시안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바텀 가면. 바로 가면. 네. 와드가 없어서 지금 애니가 아 시야성 나왔네요. 그래도 딸 수 있을 것 같아. 딸 수 있을 것 같아. 태세전환이 빨라. 어, 바로바로 바로 인정해. 못 딸. 에이. 탑갱만 계속 갈 것 같아요. 리신이. 연운 사서 또 탑을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너는 사고 일단. 계속 탐망할 것 같거든요. 이제 블루, 이번에 블루 타이밍이기도 하고. 자꾸 바텀으로 부르시네요 저를. 그래도 탑으로? 탑 가야 됨. 미드님, 오 미드님 되게 잘하세요.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에코로 닉값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리시, 아 용족 같네요. 저도 빨리 미드를 백업 가야 될 것 같아요. 불치가 여기로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와드를 어쨌든 계속 꾸준히 많이 사주네요. 아까 탑할 때도 그렇고 정글할 때도 그렇고. 네, 와드를 사줘야 게임이 되게 편해가지고 그냥 플레이죠. 이때 미드 타워 한 번씩 툭툭 쳐주면. 오, 야, 점멸을 해. 이거 불치님 그렇게 쉽게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에코 공식가 중광. 이야, 에코도 잘 살아갔네 반대로. 루시안이 올라오나 봐요. 기가 막히네요. 탑 다이브가 각이 나올 것 같아요. 루시안 여기 있다. 안 맞네. 시간 낭비할까 봐 안 맞춘 거죠? 네. 어, 블루 스마가 없지 뭐. 아. 안 끌었으면 창 맞았는데. 불치님 와가지고 될 것 같아요. 또 태세 전환 하겠죠? 처형되었습니다. 어? 태세 전환? 어? 처형? 어? 왜 죽었죠? 골렘 두꺼비 치다 죽은 것 같은데? 빠르게 잡고. 우와! 야 방금 멋있었다. 우와! 갓줄이랑 그랩이랑 같이 나가가지고 아, 좀 웃겼어요. 블리치 잘하네. 근데 미드 에코? 가면은 미드 가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리가 에코한테 힘들어요. 아리가 힘든다는 거예요? 에코가 힘든다는 거예요? 아리가. 아리가. 에코가 들어오면서 3타 터뜨리면서 무빙하면은 매혹을 못 맞춰가지고. 기다리 숙소 크고 있는데요? 오, 맞았다. 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게임이 급격히 기울는데요? 네, 확실하게 엄청 많이 기울었네요. 탑님이 잘해주셔가지고. 저 볼 때 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 터지는데? 네. 뽕뽕? 오, 이거 탑이랑 미드가 너무 잘해가지고. 어? 그렇죠? 이제, 아. 너무 빨리 갔어요, 미달리가. 와, 와. 이야. 와, 와, 화려하네요. 저 이렇게 에코 잘하는 사람 처음 봐요. 와. 뽕에 취할만 하네. 와. 같이 에코 하고 싶어서요? 아니, 그거 저 에코 한번 해봤는데, 상, 노말에서 했거든요. 상대 이제 원래 에코한테 처발려가지고. 미러전이었는데? 네, 미러전인데, 그렇게 뗄, 전 진짜 약했거든요. 근데. 얼랭 에코? 네, 얼랭 에코였어요. 어, 막, 전 챌린저 에코인 줄 알았는데, 얼랭이더라고요. 그래서. 눈 특성이 없는데, 그럼? 아니 30렙인데 30렙인데 네, 얼랭? 네 그 얼랭님이 노말 저, 말하는 개고수일 수도 있지. 아니면 챌린저 부캐일 수도 있을 거예요. 되게 근데 노말인데 그, 그분이 그 높아셨어요. 노말 MMR 엄청 높으셨어요. 노말 많이 노말 위주로 하는 노말 MMR이 거의 한 2000, 어. 2400인가 그랬었어요. 어. 페이커 부캐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페부. 그래야 조금 뭐 정신이 생긴다고 하니까. 아 이 게임은 오픈이네요. 오픈급 게임이라 터졌다. 네, 전 거의 버스 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탑... 보기엔 니달리도 잘했는데.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네. 생각보다 저 약간 개그 기대했거든요. 몇 장면 있었어? 갱맘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던 것 같아요. 나 아리고 4인 갱인데 아리오 아리오 와가지고. 저 지브 가면 되게 세져가지고 세지는데 저거 싸우실려 안 해요. 템이 여기서 돈이 3,000원이라 먼저
와, 템 진짜 잘 나왔다. 2003번에. 네. 와, 와. 딜이, 와. 이걸 한 번 되면은, 궁이고 뭐고 유성으로 따라갈 수가 있어서. 그지부터 지금. 와, 진짜 세다. 밀타 밀면 될 것 같아. 무섭다, 에코. 에코 벤 좀. 이분이 하는 거 아니면 에코 벤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형을 맞췄어요. 오, 점 아, 맞췄습니다. 아, 점 맞췄어요. 깨알 중에 자기 PR. 뭔가 어딘가에 다이브가 되나요, 우리 팀? 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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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노. 노페모. 와, 다시. 에코 잘하네. 부처님 길막하면 안 죽는. 신났네. 이겨가지고 또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거 끝났죠? 네, 거의 터졌네. 끝났네. 20분 안 됐는데 끝났네. 에코님이 한마디 하시네요. 나만 잘하니까 니들 하지 말라고. 네, 사기챔이라고 하니까 님들은 하지 말라고. 나만 잘하는 거라고. 맞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네, 사기챔인데 손가락이 따라줘야지 사기챔이지. 저도 좀 합니다. 이건 저도. 제가 볼 땐 챔프 피해도가 되게 높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정글몹이 하나도 없네요. 이건 센데 지금. 응파 피했어요. 아, 정신 승리할 수 있는 킥까지. 이달리가 템이 잘 나와서. 네, 제가 되게 근데 아 근데 자꾸 이거 왜 이렇게 못 맞추겠죠? 원래 역시 바이게 무빙은 페이커도 바이게를 못 잡는 얘기가 있어요. 니달리가 진짜 쉬워진 것 같아요. 그 저 표식 때문에. 네, 맞아요. 진짜 쉬워진 것 같아요. 점프가 옛날에는 진짜 어려웠었는데. 맞아, 점프 진짜 어려웠어. 이제 마우스 방향으로 뛰니까 여전히 어려운 챔프인데. 저도 포기한 챔프. 옛날 시즌2 때는 미드 니달리 거의 안 했잖아요. 네. 시즌 스테이트였는데 예전에는 이런 꿀팁이 있었어요. 막 예전에 유령이 이렇게 안 생기고 큰 유령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갔다가 원래는 옛날에 쓸큰지 있잖아요. 쓸큰지를 사왔었어요. 그 지팡이 1600원짜리 지팡이 사와가지고 Q 한번 날리면 이게 한 방에 죽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상대 거 더 디파밍하고 아군 거 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애니비아 이런 게 사기였는데 거의 애니비아급 수준으로 파밍이 가능했어요. 배 먹기가 됐다. 네, 그래서 그때는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엔디 마무리되는 그림입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어? 와. 애니 와. 애니 쓴 거 같아. 에코 들어가요. 와. 살아있네요. 와, 그 공이랑 큐 들어오는 데미지로 루시안 한번 더 잡으면서 진짜? 마무리 됐습니다. 승리. 아, 니달리 전용도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네요. 그 솔랭 전용이라니까. 네, 네, 솔랭 전용이에요. 거의. 그리고 확실히. 걔네들 갔을 때 호응이 되는 챔피언도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창이 들어가니까. 네, 노틸러스나 이런 것처럼. 확정 창이 들어가야 이제 그때 깽이 성공할 확률이 되게 높죠. 정말 높죠. 확실히 많이 한 티는 나네요. 그러니까. 네, 자신감도 있고 플레이나 뭐 이런 게 다 느껴져요. 컨트롤 하나하나에서.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오늘 2승 1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타투팀의 에이트 선수예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네. 합류한 지는 또 얼마 안 됐고 타투팀에 뭐 시청자분들에게 혹시 오늘 방송 통해서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있다면 저희 타투팀이 아직은 이제 빛을 못 발했지만 그게 그래도 이제 다음에 경기하는 센 팀들 충분히 연습을 하고 이제 저희 조합 잘 맞춰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막내 동생에게 한마디 해야죠. 동생 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왜 따로 살아요 지금? 아니요, 제가 지금은 부평에 잠깐 있어서 부평에서 이제 이거 연습하는 겸 있거든요. 그래서 동생 오랜만에 보면 이제 용돈 준다는 식으로 이제 아 저도 좀 용돈 얼마나 줘요 보통 초등학생 상 그냥 자기가 달라는 만큼 줘요. 얼마 달라 그래요 그럼 보통? 거의 한 번 달라 하면 거의 5만 원씩 달라야 줘. 왜? 초등학생이요? 네. 야 강남 진짜. 근데 5만 원 달라 하는데 그 5만 원 하고 5만 원 동안 오래 써요. 아니 그래도 5만 원 주면 5만 원을 오래 써요. 거의 오래 쓰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자주 안 줘요. 거의 한 그렇게 자주 안 주니까 5만 원씩. 아니 줘요. 자주 안 줘도 1년에 한 번은 아닐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에 5만 원 주는 건 좀 많은 것 같아서. 초등학생? 나 5천 원 주는 줄 알았는데. 저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프로 준비할 때는 돈을 못 벌었으니까 네. 지금은 중국 다녀오면서 계속 돈을 버니까 그때는 줬어요. 많이 줬어요. 그때 많이 주고 이제. 근데 그러면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초딩 때 3천 원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일주일 용돈이. 저도 그래. 너무 막 500원 받아서 떡볶이 하나 먹고 그랬지 100원짜리. 네, 저도 예전에는 막 3일에 막 2천 원씩. 거의 뭐 3일에 2,000원씩 썼거든요. 3일에 2,000원도 못 썼죠. 초등학교 4학년 5만원이면 요새 물가가 많이 올라서 받아서 걔는 무슨 생각할까? 뭐 할까? 어디에 쓰나 초등학생이? 받아서 모아가지고 자기 혼자 자전거 살 때도 있고 네, 저번에 자전거 사준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돈 모은 거 있다고 같이 사자고 해가지고 철들었네? 철들었네 또 고생이 막 10만원 모았다고 10만원 모았다고? 제가 그냥 10만원만 주고 그리고 자전거 사고 사주고 그랬어요. 이게 초등학교 4학년 10만원 이게 또 황제 수업이구나. 와 그러네. 경영자는 어렸을 때부터 키워야 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필요해. 역시 강남이 돈을 어떻게 잘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지 네. 돈을 많이 쥐어주고 네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절제할 수 있는지 절제로 키워주고 강남. 내가 보기엔 후계자에서 밀렸어. 동생에게? 후계자 밀렸어. 게이머로 대성하면 되니까. 그럼. 첫째 동생이 가장 잘해줘요. 저도 그렇고 거의 누나급으로 잘해줘서 저는 동생한테? 이제 네. 아 막내 얼마나 이뻐. 나이 차이도 이쁘죠. 많이 나. 이쁘죠. 이쁘죠. 네. 공부도 가장 잘해요. 미운 초등학생이라 그래요. 초등학교 때 잘하는 거 아무 생각 없어. 아 그건 알지만 열심히 많이 하니까 저는 아예 안 했거든요. 근데 아, 본인과의 비교. 초등학교 때 많이 하다가 중학교 때 지쳐진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그래. 안 한 게 나. 맞아, 맞아. 처음부터 안 한 게 나. 너무 빨리 하면 지쳐. 근데 나중에 안 할지 못할지. 근데 그만큼 많이 하진 않아요. 그냥 뭐 학원 한두 개. 그럼요. 그럼 얘는 다니고 싶은 거. 얘는 나보다는 하는구나 딱 그 느낌. 네. 야, 재미가 있겠다. 동생이 그렇게 하면은. 저도 동생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네. 늦었고. 네. 동생 두 명 있어서 더 좋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뭐 타투. 네. 에이티 선수 나와서 오늘 괜찮은 모습 보이는 것 같아요. 훈훈했어. 그러니까 네. 이런 거 봤으니까 여러분들 다음에는 타투 경기 있으면은 좀 더 몰입해서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많이 해주세요. 네. 최근 사실 타투가 경기력이 좀 안 좋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달라진 모습. 네. 네. 파이팅 넘치는 모습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봄한테도. 뽀미한테 좀 잘해주라고 전해주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타투 에이트와 함께하는 제네스 은밀한 개인 교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이어지는 LCS 아, 네. 네 LCS.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